띵절 구독자 형 누나 친구 동생 여러분들 안녕 띵절입니다. 반가워요. 일단 오늘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추천 영화 영상이 아닌 제 개인적인 영상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놀라셨죠? 오늘 이렇게 개인적인 영상을 올린 이유는 나름 10만 돌파 기념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예전 만명 돌파 감사 영상에서 Q&A를 한다고 질문만 받아놓고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구독자분들이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들 답변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Q&A 답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 별로 궁금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스킵하셔도 무방하니까 편히들 주무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띵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지난번 만명 감사 영상에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발췌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등짝을 보자 등짝. 등짝은 나중에 보여줄게. 자주 이용하는 영화관은 CGV. 영화 볼 때 팝콘 먹는 스타일. 먹는다면 최애 맛은? 같이 보는 사람이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혼자 갈 땐 안 먹는 스타일. 그리고 먹을 땐 당연히 캐러멜 맛이지. 혼영파 친구와 함께 영화관 갈 때는 거의 함께 가는 것 같고 집에서 볼 때는 혼영. 키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 맨발키 182cm에 몸무게는 최근에 쟀을 때가 한 77kg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혹시 헬스 하시나요? 주 6일, 일요일 빼고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합니다. 몸매의 비결은? 비결까지 말할 정도로 좋은 몸은 아닌데 그래도 이나마 생긴 건 꾸준한 운동? Q&A 처음이라고 오펜무 질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펜무? 평소 입는 팬티색은? 좋아하는 팬티 색깔은? 등등. 이 질문이 좀 많았던 걸로 아는데 아니 팬티 색깔이 왜 이렇게 궁금한 거야? 이 자식들이 잠깐만 있어봐. 오늘은 내가 네이비색 콘텐츠 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저 같은 경우 영상 하나 만드는데 3-4일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이명박도 얼굴 자른 스투핏 보니까 시계까지 완벽하던데. 그랬구나. 왜 남창쇼인가요? 이 질문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제 채널 재생 목록을 영상 분류별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감사 영상 올렸던 영상들의 재생 목록 타이틀을 남창쇼라고 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남창쇼는 별다른 의미는 없고 사실 그 제가 얼굴 없이 몸뚱이만 내밀고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 몸뚱이만 영상으로 찍는 게 뭔가 냄새 같아서 그냥 재밌자고 그렇게 지은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냄챙으로서 마음가짐과 다짐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멋진 냄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구독자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냄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기준으로 새로운 영상을 올리시나요? 자주 올리셨으면 하는데 주 2회를 기본으로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바쁠 때는 주 1회 업로드할 때도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여자친구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솔로 만세 만만세. 편집 뭐로 하시나요? 프리미어 프로 쓰고 있습니다. 편집 어디서 배웠나요? 유튜브 보면서 혼자 독학했습니다. 무슨 게임 하시나요? 저 유일하게 롤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생겼나요? 거기가 잘생겼습니다. 거기요. 어깨만 봐도 잘생김. 사랑해.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키우고 싶은데 아직은 못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을 때 키울 계획이에요. 영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 채널의 컨셉 띵작 추천해주는 잘생긴 남자의 컨셉에 맞게 저는 항상 띵작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띵작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실 이 영화 선정, 그 띵작 선정의 기준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고 흥미롭게 봤던 작품들만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호평을 받았던 작품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건 좀 평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평이 좋지 못해서 혹은 호불호가 갈려서 아쉽게 뜨지 못했던 작품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띵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것이 오락적 요소이든 교훈적 요소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충분히 그 영화의 가치를 저 스스로 느꼈을 때 그런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추천하는 영상은 무조건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리뷰 채널을 하겠다고 결심하셨나요?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 채널은 리뷰 채널이 아니에요. 저는 영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비평하기보단 제가 봤던 영화들 중 지극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영화들을 제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소개 채널이라고 하는 게 더 정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전공이 영화 쪽 관련 분야이기도 했고 유튜브를 할 때 제가 뭘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영화 소개였었어요. 예전엔 영화를 하루에 한 편씩 보고 지금까지 본 영화만 아마 수천 개는 넘을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뭐 깊고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많지 않더라도 영화를 즐기고 받아들이는 폭은 누구보다 넓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유튜브 하면서 목표가 뭔가요? 사실 딱히 정해놓은 목표는 없고 딱 지금처럼만 제가 좋아했던 재밌게 본 작품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같이 공감하고 싶어요. 많이 알려진 좋은 영화는 한 번 더 곱씹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좋은 영화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제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잘생긴 건 진짠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잘생긴 건 과학적 실험 결과 이미 사실인 걸로 판명이 났... 장난이고요. 잘생겼다는 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잘생김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겐 제가 잘생겼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겐 안 잘생겼을 수도 있죠. 간혹 가다가 댓글에 뭐 나르시즘이 대단한가 보네 뭐 그런 댓글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여러분 채널명은 채널명일 뿐이에요. 채널명을 정할 때 사실 뭘로 정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수많은 영화 채널들 중에서 나만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다른 곳과 차별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확실한 컨셉을 갖자 하고 생각했던 게 이 채널명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얼굴을 공개한다면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진짜 잘생긴 훈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뭐야 구라였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의 컨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컨셉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너무 진지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사람, 스토리텔러일 뿐이지 얼굴로 방송하는 남킴이 아니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가장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얼공 계획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간단하게 답만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없습니다. 제 채널 컨셉상 공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제 목소리와 함께 더 좋은 영화들을 즐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나의 놀이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얼굴 외에 보너스 사진들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끔씩 올리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필수겠죠? 인스타그램은 제 채널 링크에 걸려있으니까 채널에서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Q&A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들으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에 대해 궁금해해주시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해소되지 못한 궁금증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에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다음 Q&A 만들 때 이 영상의 댓글들 참고하여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럼 이만 땡자를.